서운마을 우체부의 일과는 우편물 수거를 위해 일단 섬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됩니다. 이제 또 제 차 타고 또 들어가요. 또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? 네. 네. 한 3분 거리에 또 지금 있어요. 차로. 첫 여정부터 녹록지 않은 일이다 싶은데요. 육지에서 보내온 소식 챙겨듭니다. 오늘은 적은 거예요. 어때요? 네, 오늘은 적어요. 적은 날이어가지고. 많을 때는 많이 와요? 네, 많을 때는 한 20개 막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니 오늘 택배 물량이 적은 날은 좋은 날 아니에요?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못하니까 좀 그렇죠.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동네는 단바퀴 돌아야 되니까요. 어차피 성화 씨의 근무지는 고사도와 평사도 두 곳. 아버지 고사도 좀 가야 돼. 고사도. 아버지가 저기 신안군에서 지금 신안군 쪽 소속으로 해가지고 도서 좀 내가고 계세요. 여기는 저 지경대학교 법평사 두 마을에서 면 소재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하루에 세 번 마을 주민이 필요하면은 이제 왔다 또 가고 일 보고. 그냥 택시네요. 마을 택시네. 그렇죠. 고립 무원의 낙도 서움을 세상과 이어주는 일. 오매불망 기다린 게 어디 봄뿐일까요? 반가운 소식 전하러 갑니다. 아버지 갔다 올게라. 사도는 이게 엄청 높은 산이 있거든요. 여기 보면 이쪽 앞에 보면 높은 산이 있어요. 여기 낮은 산 같은데요? 아니요, 산이 높아요. 아무튼 산이 높아서 고. 산이 높고 모래가 많아 이름 붙은 섬 고사도. 아홉 가구가 사는 작은 섬 마을로 걸어서 우편물을 배달합니다. 아 여기 헐떡고기예요. 헐떡고기. 왜요? 숨이 너무 차요. 이쪽만 넘어오면. 평사도는 괜찮은데 아유 고사도는 너무 높아요. 계시고. 바다 건너 광주에서 보내온 소식. 아버지 이건 누가 보낸 거예요? 딸. 와 딸이 이렇게 사과 드시라고 보내신 거예요? 네. 자주 보내. 좋으시겠어요. 이게 사과도 보내주는 딸도 있고요. 그렇게 자식 낳고 살지. 딸 보내줘서 고맙다. 뒤로 보자. 아니 너한테 인적 드문 섬 마을이라 더 반가운 존재가 우체부라죠. 아니 딱히 볼펜 있는지 자꾸 까먹어요. 어디 갔는지. 예, 그러면 언제 들어왔어? 어. 여가 있었어. 어? 없었는데? 그런데 한 며칠 돼. 한나 4일 되었냐? 4일? 응. 못 봤는데라. 나 집에 가서 놓던디. 네가 돌아다니게 안 봤던가 보지. 에이 바로 옆집 큰 엄마요. 다 큰 엄마예요 저는. 우체부 일 잘해요? 잘하지라. 착하고 잘하지. 진짜 잘하지. 뭘 보고 잘하는 줄 아세요? 아이, 무엇이든지 잘 갖다 줄게. 안 받고 잘 갖다 줘. 하루도 어문장 착착착. 금방 갖다 줘. 그래. 우리 아들이야. 아들. 젊은 사람은 없고 맨 늙은 노인들만 삼게. 젊은 우리 아들 이거 한나. 아, 이 젊은 친구 하나예요? 예. 여기도 저 마을에 가 살고. 여기도 저 평사도. 우리 고사도는 없고. 커피 한잔 집에서 커피 한잔. 아니야. 우리 집에서. 어? 커피 한잔. 섬 큰엄마들은 매번 올 때마다 그냥 보내는 법이 없답니다. 안 먹어도 된다게. 아, 자꾸 가야지.
그래서 커피 한 10잔 먹을 때도 있어요. 하루에? 자, 앉아서 하나 잡숴봐. 앉아서 하나 잡숴봐. 뭐 약은 안 쳤어. 감사 잘 먹겠습니다. 어느 사람들은 뭐 한 뭐 잡수고 가야 좋지, 기분 좋지. 네. 왜 그냥 보내기가 좀 그래요? 서운. 그냥 가면 그냥 오면 왔다 그냥 가면 서운하더라고. 안 먹으려고 막 뺐어. 그래도 억지로 놔줘요. 오면 여간 좋지, 재밌지. 근데 자꾸 빨리 가려고 그래요? 네, 제가 바쁜게. 도망가요. 바쁘다고. 바쁜게. 채부가 오면은 뭐 갖고 올란가 그러고 기다려줘. 뭘 갖고 왔어? 응. 아니 뭐야? 그 다음에 월급 올랐어, 월급. 5만 올랐는가? 5천 원 올랐어, 5천 원. 이거 찾으러 가야 돼. 소원마을 엄마에게 전해진 따뜻한 희소식. 어느새 기다리던 봄도 성큼 다가왔네요. 서운마을 전령사가 되어 벌써 다섯 번째 맞이하는 봄입니다. 그전에는 그 택배 같은 게 없어갖고 나이 뒤집어지 하고 그랬더니 지금은 신인이 다 배달해야 될 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. 배달은 안쓰러워요? 안쓰럽지라. 하고 다녀요. 배 막 기다리고 있으면. 여섯 살의 서움을 떠나 도시에서 살다 우체부가 되어 고향 평사도로 돌아온 성화 씨. 고사도와 평사도를 통틀어 유일한 젊은이로 때로는 두 어깨가 무거울 때도 있죠. 회장님! 회장님 있어요? 추운지 돌아다니느라고. 누군가에게 반가운 기다림이 된다는 건 참 보람된 일이죠. 뭐 닿지? 네, 그냥 우편물. 어떤 우리 섬 발 같은 존재지라. 손하고 발이요. 입도 되고 발도 되고 다 되지. 손도 되고. 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말하면은 심부름 해줄게. 아니, 무슨 심부름 주로 또 많이 해주세요. 여기는 낙도섬이다 보니까 멋을 가게도 없잖아요. 이게 거기 가면은 가게 마트가 있어요. 그럼 그런 거 필요한 거 부식 같은 것도 사다 주고 그런다. 갈게요. 그래 고생했다. 네. 네. 세 잔밖에 안 마셨네요. 세 잔밖에. 커피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섬 이웃들의 마음. 다 타주시는데 또 안 먹는다고 하면 또 섭섭해하시고 아까 전처럼. 그러니까 다 어떻게든 먹고 가야죠. 그 덕에 힘들어도 할만하답니다. 우편물 배달 모두 끝내고 돌아가는 길. 왜 어디 가요? 일 갈라고. 거침 싸놨다. 아 내일 이거 갈 때 그러면 말하시오. 데려다 줄란게. 어디다가 데려다 줘? 데려다 준다께. 순창이다? 응. 어. 혼자 사시니까 한 번씩 둘러봐야 돼요. 그냥.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산게 정말로 겁나 썼는데 지금은 자식들이 하나도 안 사고 다 나가불고 이렇게 노인들만 산게 이것들 아니면 못 살지라.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섬의 봄꽃 같은 존재. 촉촉히 내리는